경기도가 야생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명 방음벽에 무늬를 넣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산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인 터라 야생 조류들이 장애물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죽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지난해 오산시가 조류들이 구조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리의 일정 규격의 무늬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사고 건수가 약 80%나 줄었습니다. 새나 이런 것들이 모르고 이제 날아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안쓰럽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랬었거든요. 격자 무늬를 해서 지금은 전혀 새들이 날아와서 부딪힌 일이 없어서 미관상도 좋고 새들한테도 좋고. 이렇게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이달 중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모집해 민간 모니터링단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 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투명 방음벽에 무늬를 넣는 등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 충돌 방지 시설 확산 제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합니다. 공존을 위한 작은 표류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3대 추진 전략을 추진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두곳 이상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